네, 저번 경기는 뭐 확실히 강주가 홈에서 하는 경기니만큼 잘 준비했던 것 같아요. 뭐 우리에 대해서 일단 1대1 마크에서 굉장히 우리보다 강한 정신적인 부분을 많이 보여줬던 것 같고요. 일단 먼저 강주가 먼저 득점을 함으로써 우리가 우리 경기를 하는 데서 좀 조급한 마음이 있었는데, 그리고 시간이 지난 이후에 우리가 골을 넣고 난 다음에 우리가 공격적으로 나갔을 때, 좀더 득점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많은 노력을 했지만 그렇지 못했습니다. 뭐 반대로 이야기한다면 강주가 잘 막았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뭐 사실 그때나 지금이나 분위기는 틀리지만 항상 준비하는 자세도 똑같을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도 조직적인 부분이 있어서 상대가 내려서든지 앞에서 압박을 하든지 간에 우리가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그 선수들을 총 동원해서라도 우리 홈에서 하는 경기니만 꼭 승점 정도를 따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뭐 펠리페랑 엄원상 뭐또 전체적인 그 선수들이 잘하고 있지만 전체적인 선수들이 좀 굉장히 좋은 퍼포먼스를 보이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선수들을 믿고 우리 선수들을 잘 막아내고 우리 선수들이 또 득점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많은 노력을 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선수들 믿고 우리 홈 경기도 기대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비긴 경기를 TV에서 봤었는데 참 아쉽다고 생각하고, 또 저희가 다 이겨 경기를 비긴 것 같아서 너무 다른 팀에 있을 때도 아쉽게 생각했는데, 이제 곧 다가오는 광주전, 또 광주가 최근에 흐름이 좋고 분위기가 좋은데 저희도 또 그거에 걸맞게 더 좋은 분위기를 가지고 있으니까 저희가 홈에서 한 만큼 더 강하게 하고, 또 광주 선수들이 또 이 원정 왔을 때 왜 홈에서 저희가 강한지를 더 증명하도록 보이겠습니다. 일단 뭐 제가 크로스에서 도움을 했던 상황은 뭐 제가 이전에 갖고 있지 않았던 거예요. 이제 감독님께서 계속 요구사항이 좀 많으세요, 저한테. 이게 더 잘하라고 하는 요구사항이기 때문에 또 제가 그거를 하다 보니까 또 연속으로 어시스트를 했는데, 그럼으로써 저도 더 자신감을 찾았던 것 같고 또 몸도 많이 올라왔다는 것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근데 아직은 더 보여줄 게 많고 더 저도 성장을 해야 되는 선수여서 여기로 온 것이고, 또 우승 트로피를 들기 위해서 여기 왔기 때문에 한 게임 한 게임 저는 결승이라고 항상 생각하고 임하고 있고요. 또 제가 경기장에서 보여주지 않으면 또 제 뒤에 또 경쟁하는 주호 형도 있기 때문에 제가 한 게임 한 게임 나갔을 때마다 이게 마지막이다라는 생각으로 지금 경기에 임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 나가든 또 못 나가든 항상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고, 또 제한테 출전 기회가 왔을 때 그거를 또 놓치지 않기 위해서 더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게 또 결과로 잘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 왔을 때는 정말 이게 파주로 온 것 같은 생각도 들어서 너무 운동하는 게 재밌었는데, 근데 그 마음은 지금도 변치 않는 것 같아요. 이제 저희가 선수들이 좋고 멤버가 좋다고 하지만 다른 팀들은 저희를 상대할 때 저희를 이기려고 두 배, 세 배 준비하는데, 여기 와서 느껴본 게 이 선수들이 더 저희가 좋은 선수들이 왜 1위에 있냐고 하면, 감독님께서도 저희가 이제 잘 못했을 때나 집중을 안 했을 때 또 화를 내는 모습과 또 저희 선수들이 한 게임을 준비하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을 같이 운동하면서 느껴보니까 저희가 왜 1위에 있고 왜 어디 팀만 해도 지지 않을 것 같다라는 자신감이 그 준비하는 과정에서 나타난다고 생각이 듭니다. 뭐 공격력이 지금 많이 살아났기 때문에 강주도 저희한테는 일단 공격적으로 나서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랑 경기하면서 내려서는 것보다는 일단 우리랑 같이 대결을 했을 때 우리도 경기가 좋기 때문에 자신 있고, 이제 우리가 내려서 있는 팀이랑 할 때도 우리가 또 파이브를 좀 찾아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됐든 상관없지만, 강주는 우리 홈에서 할 때 우리랑 공격적으로 나서는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으면 뭐 창끼리의 대결이 기대되는 경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지금 강주도 지금 뭐 밑에서 있지만 그래도 승점을 쌓아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아마 끝나갔을 때 승점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주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랑 할 때 뭐 내려서지 않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그냥 세계가 요즘 맨날 가끔 연락을 하면 저한테 뭐 행복 축구 하니까 좋냐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겼길래 제가 세계한테 그냥 잡아줘서 고맙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냥 그게 세계가 또 어디 가서 얘기를 해가지고 그 이렇게 얘기가 된 것 같은데 그래도 이겨줘서 참 고마운 것 같아요. 네, 뭐 지금 우리가 선두에 있지만 우리 응원하는 팬들도 마찬가지로 지금 뭐 우리가 잘했으면 하는 반응 가지고 있을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또한 선수단 분위기도 물론 전북에 대한 결과도 신경을 쓰지만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틀리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수단도 마찬가지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남아있는 경기를 어떻게 준비하고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에 따라서 그 영광은 우리에게 어떻게 돌아오기를 원하기 때문에 다른 것보다 이제는 우리가 준비하는 팀들, 우리가 대결해야 되는 팀에 대한 집중도를 높이기만 한다 그러면 좋은 결과로 올 시즌은 우리가 목표한 대로 이루지 않을까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뭐 이루기까지는 우리 선수들이 많은 노력과 집중력이 필요한 지금 시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아니 그게 제가 이제 머리를 한번 짧게 잘랐었는데 여기 와서 근데 제가 코를 많이 좀 축구랑 닮은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본인이 보시고요? 근데 이제 예전에 한번 어디 인터넷에서 본 적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여기서 그냥 장난으로 쿠보 컷으로 자르고 왔다. 그러니까 이제 형들이 수원에 있을 때는 저를 이렇게 놀리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제가 약간 좀 30대에서는 막내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놀리는 사람이 많아서 그냥 이제 웃으면서 그냥 계속 지내고 있습니다. 좀 누가 좀 짓궂게 좀 장난 많이 치고 이렇게 괴롭히는 사람은 없죠? 아 저를 뭐 괴롭히는 선수는 없고 다만 이제 뭐 명진이 형, 총룡이 형이 계속 쿠보라고 놀리고 또 막 동경이랑 닮았다고도 놀리고 근데 동경이가 기분을 나빠하더라고요. 아 계속 있나요? 당연히 감독님은 이제 선수들이 집중을 안 하거나 이제 또 감독님 스타일에 마음에 안 들면은 당연히 화를 내는 게 정상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럴 때 그런 선수들이 더 집중을 하려고 하고 또 그래야 경기력이 더 좋아지는 것 같은 부분이 있어가지고 뭐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전혀 문제될 게 없고 저는 더 좋은 영향이 나타난다고 생각을 하고 더 훈련할 때 집중해서 하고 있습니다. 뭐 어렸을 때부터 감독님을 계속 봐왔기 때문에 뭐 늘 변함없이 뭐 자상하시고 선수들한테 잘 해주시고 너무 아부만 하는 것 같은데 정말로 그래도 저는 너무 좋으신 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저도 여기에 온 이유가 더 성장을 하고 싶어서 왔고 또 감독님이랑 같이 해야 될 게 남아있다고 해서 저도 여기를 오게 됐거든요. 그게 저도 이제 선수로서 이제 K리그 우승이 없고 감독님도 이제 감독님으로서 리그 우승이 없는데 그거를 같이 이루면서 더 같은 성장을 하다 보면 더 좋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여기 와서게 돼서 근데 그 우승이라는 걸 저가 아까 얘기했듯이 그 한 경기 한 경기를 결승이다 생각을 하면은 마지막에는 그게 자연스럽게 따라올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당장 있는 광주전부터 준비를 더 잘 해보겠습니다.